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위너의 위너 원더랜드 시즌 2 위너의 강승윤, 이승훈, 송민호, 김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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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라디오의 스타 DJ 위너 원더랜드 시즌 2 첫 곡으로 듣고 온 노래는 위너의 센치였습니다. 센치. 야, 오랜만이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위너의 위너 원더랜드 시즌 2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야야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YG 사옥을 방문한 여러분께 저희가 YG 사옥을 한층 한층 설명해 드린 걸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뭐 어땠어요? 뭔가 조금 좀 미술관에 뭔가 온 느낌으로 저희가 네. 좀 이제 해설을 조금씩 해드렸는데 네. 그렇죠. 뭔가 나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고급졌어요. 근데 저희 사옥이 23층까지 있었나요? 좀 병마 코드가 조금 가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네. 잘해서 세우면 되죠. 아, 그럼요. 네. 지금 신사옥 짓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법한 YG 사옥. 오. 과연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YG 사옥은 어떤 모습일지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발하고 재밌는 사연들이 많이 왔던데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국내 최고의 건바이건 피아니스트 YG 건바이건 피아니스트 천재다. 야, 멘트 좋다. 오늘도 진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YG에서의 위너, 얘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가보지 못한 YG 사호관의 위너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이 상상해서 올려주신 사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지톡으로 ej.sy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왠지 YG 사옥 안의 위너 모습 이럴 것 같아요. 네. YG 사옥 영상 감상실에서 예능을 보며 드립 연구 중인 승훈이 실화냐. YG 사옥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오버워치를 하고 있는 민호. 자리 아닌 빙체크 좀요. 응? 거점 비벼. YG 사옥 드레스룸에서 옷을 착장하며 포즈 짓고 있는 승현이. 오케이. YG 사옥 카페에서 레이 베이랑 놀고 있는 진우. 어때요? 비슷한가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예. 예능 보면 드립 연구 중인 승훈이 비슷한 것 같고요. 네. 네, 휴게실에서 컴퓨터로 오버워치 하고 있는 민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왜요? 아니에요? 회사에서요? 에이, 네. 회사에서는 저는 일하죠. 회사에서 공과사를 근데... 구분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오버워치 하고 싶다. 드레스룸에서 옷 착장하며 포즈 짓고 있는 승윤이. 이건 뭐 만약에 드레스룸이 있다면. 있다면. 네. 근데 어디서든. 그렇죠. 어디서든 네. 솔직히 하는 거니까. 근데 뭐 맞습니다. 10년 뒤의 모습인가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죠, 저는? 10년 뒤의 YG 모습인데요, 이건. 왜냐면 저희 사옥에는 상상해서 드레스룸과 카페가 일단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상상을 해서 그리고 레이베이랑 놀고 있는 진우. 아, 근데 레이베이를 받게 되고 나면 애들이 잘 못 놀아요. 얼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네, 네. 저희 고양이들이 집 밖을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데리고 나가면 돌이 돼가지고 네.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완전 기본적으로 고양이는 산책이 불가능한. 아, 근데 하는 고양이들도 있대요. 있긴 있대요. 근데 네. 약간 저희 애들은 완전 집고양이라서 그런지 네, 산책을 잘 못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0% 정도 뭔가 조금 겹치는 비슷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닉네임 헬로제이드1025님의 사연이에요. YG에서 위너는 항상 작업실에 있어요. 유유. 그렇지만 가끔 쉴 때마다 지하에 숨겨진 오락실로 가서 오락을 해요. 그렇게 즐겁게 다 같이 오락을 하고 난 뒤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승윤이는 그 옆에 코인 노래방에서 열심히 목청을 뽐내고 아버지! 민호는 승훈이와 함께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을 아주 맛나게 먹어요. 진우는 YG 안에 있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작업실에서 폰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조금 가능성 있어 보여요, 이 정도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근데? 네, 저희 작업실에 항상 있다가 근데 진짜로 뭐 숨겨질 지하에 뭐 오락실은 없지만 네. 사실 저희 그 녹음 스튜디오 옆에 테디 형 방에
오락기가 있긴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오락기를 할 수는 있고요. 아, 응? 있었군요. 네, 네, 있잖아요. 맞아요. 미니게임. 네. 그 미니게임. 옛날 그 게임 플레이하는 그 오락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코인 노래방보다 그냥 녹음실에서 목청을 열심히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노래를 하죠. 천재작곡가니까요. 천재작곡가. 네. 갑자기 왜? 네. 풀을 만드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을 아주 맛나게 먹어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올라가는 대신 내려가죠. 네, 내려가서 식당. 네. 지하 식당이기 때문에 네. 내려가서 먹고요. 네. YG 안에 있는 충전기를 연결해서 작업실에서 폰 게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진우 형 모습인데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네, 맞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우 형 모습인 것 같아서 아, 이분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네. 하신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짧은 사연을 두 개 소개할게요. 네, 먼저 닉네임 이너 GUSWL님의 사연. 네. 사옥에서 양 사장님 효자손으로 가장 잘 긁어주는 위너. 와. 평소에 YG 공식 효자손으로 유명한 위너. 아. 실제로 긁어주는 우리 오빠들 생각하니까 너무 귀엽고 사회생활 진짜 잘하는 거 너무 본받고 싶어요 라고. 이거는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자손으로 가면 네, 저희가 사장님한테 한번 네. 효자손을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의 넓은 등을 네, 등을 좀 긁어드려야겠어요. 네. 이건 해볼게요. 네, 저희의 또 빠른 컴백과 계속되는 활동을 위하여 회장님께 한번 효자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읽어주셔야죠. 네, 양양님의 사연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장님 전용층인 7층을 누르지 못하고 오 7층을 안 해.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알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위너. 안절부절 하고 있는 위너. 내려서도 서로 누가 노크할 거냐고 떠넘기는 위너. 하나 더. 사옥 스튜디오에 있는 가슴을 가리고 있는 포스터 자 아,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우와, 이건 뭐야? 이거 사진을 보셨구나. 자넷 잭슨. 자넷 잭슨 사진이 자넷 있거든요. 잭슨. 저희 스튜디오 안에. 과감한 포즈로 하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우와, 있는 그런 사진이 그걸 있어요. 따라하는 위너라고. 와, 아니, 근데 뭐지? 이거는. 이거 우리 회사 직원 아니세요? CCTV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니, 정말 이거는. 잠깐만. 헐, 소름 돋았어. 왜? 이거 아이디가 양양, 양양인 거 보니까 사장님 아니야? 설마. 에이,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이 이거 사연을 보내주시겠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 너무 잘하는데? 왜냐면 저희가 7층을 실제로 이걸 보신 거지. 우리가 기어오셨던 거지. 7층 가면 사실 저희가 좋은 일로 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절부절 못해요. 응. 그리고 7층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저희가 그 벨이 있는데 너가 눌러. 진짜 그러거든요. 리더니까 너가 눌러. 전화할 때도 저희가 뭔가 네. 문의를 맞아. 드릴 때 이제 네가 전화하니 내가 전화하니 맞아. 거의 뭐 승윤이가 전화를 하죠. 저희는 이제 네. 리더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데? 우와, 야, 이분은 진짜 와 사장님 각인데? 좀 의심이 되네요. 네. 아무튼 엄청 되게 비슷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마지막으로 아주 상상력이 돋보이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넌 팬이고 난 가수 넌 팬이고 난 가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오전 11시쯤 해가 중천에 떠있지만 밤샘 작업으로 밤을 불태운 위너 오빠들은 아직 꿈나라에서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다. 마침 매니저가 달콤한 잠에서 오빠들을 깨우면 일어나자마자 견딜 수 없는 외모를 발산하며 간단하게 이거 좀 오글거리는데 간단하게 점심 아닌 아침을 주섬주섬 꺼내 먹는 위너 오빠들. 오! 내 심장의 색깔은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으로 물든 승합차를 타고 드디어 회사에 출근. 위너 오빠들은 YG 사옥에 들어서자 보이는 분들께 모닝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어제 마무리된 곡 작업 어떻게 됐어요? 형 진우 형 눈 곱게 꼈어. 조용히 말해 멍청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밥 뭐예요? 이거. 밥 뭐예요? 어떻게 내 대사가 이거? 진짜 내 대사인데 이거. 네. 오늘 반찬 뭐냐고 나 맨날 물어보는데 오케이. 진짜. 오케이 한번 더 봅시다. 그렇게 오늘도 소란스러운 위너는 출근 도장을 찍고 YG 안의 연습실로 들어간다. 연습 중 꿀맛 나는 쉬는 시간. 야 이거 되게 이쁘지 않냐? 야 이거 우리 옷 입히면 진짜 이쁘겠다. 와. 야 우리 애들 것도 좀 봐줘. 어? 너 자식만 이쁘냐? 아 맞아요 형. 아 레이베리 것도 보면서 우리 자니 것도 어디 봐봐 어? 자 여러분 어제 제대로 못했던 부분 알죠? 자 다시 연습해봅시다. 승훈이 형 노래 좀 다시 켜줘요.
노래가 다시 흐르고 위너 오빠들은 모두 YG 안무 연습실에서 춤을 추며 날아갈 듯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겨본다. 그렇게 하루의 연습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와 차디찬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차장으로 향한다. 다들 옹기종기 빨리 차 타자 차 하면서 차 안으로 쏙 들어간다. 이렇게 위너는 YG 안에서의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팬들의 사랑으로 꿀잠을 청한다. 꿀잠! 꿀잠. 아니 이거 우리 매니저 형이 이거는 그러니까. 제보를 한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밤 뭐 나와요 이거 계속 소름이 맞아 진짜 아니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매 첫 주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식단이 나와요. 네, 뭐 식단 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반찬 뭐 나오냐고 진짜 물어보거든요, 저 형은. 네, 진짜로 저는 그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근데 와, 대박이네.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 대사를 어떻게 알고 쳤지? 진짜 이거. 이거는 뭐 밑에 거는 뭐 그냥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그렇죠. 있는 거 네. 같은데. 아, 이게 오늘은 밤 뭐 나와요? 이 부분은 진짜 소름 돋는 거. 이거 진짜 소름 돋았다. 아니, 학창 시절에도 왜 그 급식표 나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진짜 그거 학교에 이제 맨날 체크해 근데. 먹고 싶은 반찬 이제 고기 돼지불백 이런 거 밑줄 치고 이제 게장 네. 밑줄 치고 이제 그거 진짜 그러고. 항상 그거를, 메인 반찬들. 예, 그거를 교과서보다 밑줄을 더 많이 쳤던 게 이제 뭐 급식표예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근데 이 오늘은 밤 뭐 나와요 이 그 토시한지 안 틀리고 정말 형이 맨날 하는 멘트예요. 오늘 밤 뭐 나와요 이렇게 하거든요.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오늘 밤 뭐 나와요 이렇게 하거든요. 잘 살리네. 네. 대단한데요. 오케이. 자 YG 사옥 안에서 있을 법한 위너의 모습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나봤는데 되게 비슷한 분들 네, 많았어요. 네, 비슷한 게 많았어요. 되게 비슷한 진짜. 분 많았어. 이게 사실 뭐 사옥의 그런 시설들을 맞추진 못했지만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되게 그럴싸하게 네, 맞아요. 예측을 하셨어요. 오케이. 네, 그럼 이 가운데서 두 분께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또 제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이 저는 오늘 밤 뭐 나와요? 이거에 대한 이 좀 임팩트가 크거든요 지금. 맞아요. 지금 굉장히 소름이 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 정도는 추측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런가? 네, 오늘 밤 뭐 나와요? 사실 뭐 하지 않나요? 흔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내 대사로 넣었다는 게 그렇지. 승훈이 형 대사로 넣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지. 그렇네요. 예, 그렇죠. 뭐 제 대사나 아니면 진우 형 대사나 너 대사로 넣었으면 그렇죠. 그럼 조금 뭐 넣을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승훈이 형 대사로 넣었다는 맞아. 거는 당첨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네. 네 닌텐도 넌 팬이고 난 가수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한 명 더 뽑아봐야죠. 한 분은 오케이. 아 근데 나는 양양. 양양 분. 양양. 와 네. 양양 이거는 진짜. 저도 조금 예. 양양 이분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한 90%는 맞았어. 확실히 사장님이에요 진짜. 네 그럼 저희 양 회장님에게 하겠습니다. 네. 양 회장님한테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와우. 오케이. 자 이번에도 추천곡 들려드려야죠. 이번에도 광고처럼 노래 소개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1화에 이어서 2화에도 추천곡 소개 광고처럼 한번 해볼게요. 누구의 네. 추천곡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추천곡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Oh, yeah. 광고처럼. 자 그럼 멋지게 추천곡 소개 부탁드려요. 악기를 다루고 싶지만 재능이 없다고요? 악보가 그냥 콩나물로 보인다고요? 이런 당신께 추천드립니다. 단지 건반만 누르면 누구나 Y준이 될 수 있는 마법의 피아노. 아니 이 코드는? 코드 쿤스트의 Firewater.